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 나를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아, 내가 암에 걸리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은을 가진 교회, 상은을 가진 성직자, 또 상은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폭이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은이 없다.